만나면 좋은 친구 MBC. 완연해지는 가을에 나 홀로 분위기 잡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준하연 리포터. 이렇게 가을이 찾아와서 그런지 왠지 모르게 좀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고 또 기분도 살짝 가라앉는 것 같아요. 아, 이럴 때 좀 여행 가는 기분처럼 이렇게 예쁜 탁 트인 그런 뷰도 좀 바라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럴 수 있는 데가 어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고 말고요. 뷰는 기본, 맛까지 보장되는 이곳. 춘천에서 느끼는 가을. 함께 가보시죠. 먼저 찾아온 곳은 춘천의 중심, 동천입니다. 완연한 가을 내음이 풍겨지는데요. 동천에도 가을이 왔네요. 이렇게 꽃도 길가에 피고 강물도 졸졸 흐르고 공기도 선선합니다. 이 멋진 동천의 이 뷰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카페가 있다고 하던데 여긴가? 동천을 따라 한참 걷다가 발견한 카페. 맛있는 빵이 반겨주니 설레기까지 하는데요. 오! 크루아상 맛있겠다. 몽블랑이 대체 몇 종류야? 진짜 너무 맛있겠다. 망고 사각 패스츄리? 감독님 어떡해요? 무화과 호밀 어떻게 안 먹어? 저 이거 다 담아도 돼요? 다 담아도 돼요? 진짜? 저 다 담습니다 그러면. 그럼요. 먹고 싶은 거 다 마음껏 담아요. 망부심 부리는 준하연 리포터. 어떤 빵을 얼마나 고를지 궁금한데요. 아니 사장님. 네. 무슨 일이에요? 저 빵 고르기 너무 힘들었잖아요. 여기 빵집 여신 지 얼마나 된 거예요? 저희 오픈한 지는 딱 2년 됐습니다. 2년? 네. 부모님이랑 저랑 이제 여러 군데를 돌아보다가 복고 시즌에는 네. 또 사람분들도 많이 찾아와 주시고 해서 그렇다면서요. 네네네. 그래서 딱 걷고 자연스럽게 여기로 딱 맞습니다. 들어오게 만드신 네네네. 거죠? 네네. 아, 역시 대단하십니다. 봄이면 벚꽃이 피고 가을이면 단풍을 만끽하기에 좋은 카페. 접근성도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벚꽃 떨어질 때가 진짜 예쁘거든요. 그래서 그때 약간 뷰 좋은 쪽으로도 좋고 여기가 이제 크다 보니까 원래 관리가 힘든데 시설이나 맛이 너무 좋아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준하연 리포터의 픽! 한참을 고민하던 나연 씨가 골라온 빵들은 어떤 맛일지 궁금합니다. 아이 먹지만 말고 어떤 맛인지 좀 알려주세요. 아 호두파이가 보통 엄청 많이 좀 달고 꿀 이런 게 많이 느껴지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엄청 고소해요. 고소하고 적당히 은은한 단맛이랑 저처럼 강한 단맛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진짜 좋아할 맛. 그러게요. 요즘에는 달지 않은 빵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던데 나연 씨 입맛에 딱이군요. 역시 빵에는 커피죠. 와, 바깥 풍경 바라보면서 루프탑에서 즐기는 커피라뇨. 진짜 이 순간만큼은 분위기 여왕이네요. 아, 디저트도 너무 맛있지만 진짜 풍경이 신의 한 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빗소리랑 이 디저트랑 어우러져서 완전 가을 감성 낭낭. 가을 감성이 이제 충만합니다. 두 번째로 간 카페는 상사면의 한 카페입니다. 짙어진 가을에 낭만을 가득 품었는데요. 뷰 맛집이라더니 역시 다릅니다. 일단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잔디밭이 있거든요. 카페에 잔디밭이란 생각을 했는데 오자마자 이게 시선을 확 사로잡더라고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오시는 분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예뻐요. 장관입니다. 힐링하기 좋은 카페에서 수다 삼매경까지.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까요? 아니 여기 경치가 네. 장난이 아니에요. 네. 오늘 비가 좀 추적추적 내리는 날씨잖아요. 네네네. 그런데도 들어오면서 와 여기 진짜
이게 장관이다. 네. 너무 그림이 예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 카페는 일단 넓은 정원과 네. 이 사계절 다 느낄 수 있는 뷰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어서 그 부분을 가장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또 카페 하면은 요즘 분위기랑 이런 뷰도 중요하지만 맛도 사실 빼놓을 그렇죠. 수가 없잖아요. 네. 우리 카페 좀 차별성 있는 거 뭐가 있다? 이게 우리 카페 강점이다.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아, 저희 카페는 그 시그니처 메뉴로 저희 카페 그 닉네임을 딴 오곡 라떼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카페는 매주 베이커리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메뉴를 계속적으로 개발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정도 제품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편이에요. 항상 같은 메뉴만 있는 게 아니라 매주 다른 메뉴를 선보이기 위해 고민하는 상사의 카페. 갈 때마다 새로운 빵을 만나볼 수 있으니 정말 좋네요. 벌써부터 입맛을 다시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여기가 어딥니까? 뷰 맛집. 이 옆에 엄청난 뷰가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내려다보이는 그 풍경만 풍경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눈앞에서 보니까 진짜 달려나가고 싶을 정도로 너무 예쁜 장관인데 지금 비가 오는 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운치 있게 바라다 보면서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빵 맛을 봅니다. 오, 어때요? 맛있어요? 궁금해요. 아니, 빵에다가 무슨 짓을 한 거죠? 제가 봤을 때 이거 약간 뭔가 마법 가루 같은 게 좀 들어간 것 같아요. 빵에다가 특별한 게 들어간 것 같은 느낌? 진짜 맛있어요. 도심에서 가까운 카페. 이곳에서 빵과 커피를 먹다 보면 굳이 멀리 떠나지 않더라도 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느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뷰 맛집으로 유명한 이 카페, 순천의 카페들에 찾아와 봤는데요. 일주일간 묵었던 그런 피로들이 싹 내려가는 그런 기분입니다. 가을의 어떤 정취와 그리고 이 여유로운 디저트 시간 갖고 싶으시다면 이런 카페, 우리 주변에 있는 순천의 카페로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짙어지는 가을, 순천의 카페에서 가을가을 하세요. 제주바다의 해녀와 만나는 특별한 시간. 해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진짜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부드러운 제주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아름다운 제주 자연 속 해녀 문화의 스며들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해녀 문화를 만나러 가는 곳은 구좌읍 세활입니다. 어떤 체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진행된 해녀와 고요한 바다 프로그램은 UN 최우수 관광마을인 세아리에서 해녀와 웰리스가 만난 특별한 제주 로컬 여행 프로그램입니다. 해녀 삼촌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건강한 해녀 밥상을 통해서 몸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아름다운 세아 바다에서 비치 어싱과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 여행 프로그램입니다. 제주도를 찾았을 때 진정한 심과 힐링을 선사하기 위해서 기획하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분 뒤에 이곳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떠날 준비를 하시죠. 이번 프로그램은 제주 전통 해녀 문화와 지역 주민들의 콜라보로 마련됐는데요. 가장 제주적인 이야기를 통해 진짜 제주를 만나고 그 속에서 치유와 힐링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삼촌 만들어줘. 우리 며느리 왔다. 와, 왜 이렇게 많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삼촌 요즘 말로 친다래시죠. 아드님하고 어머니한테 물어봐야지. 만들 거 있어? 바로 해녀복 만드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오랜 숙련으로 가위질이 아주 일사천리입니다.
이거 울퉁불퉁 자르면은 풀 가린딘 가고 안 가린딘 안 가고 떼지겠다. 이건 기계로 자른 거 뭐냐고 이렇게 쫙 잘라야지. 평생 해녀복을 짓고 여기저기 이어붙이고 기워 넣으며 바닷물에 헤진 해녀 삼촌들의 마음까지 수선해 주셨죠. 해녀를 알기 위해 박물관을 안 가볼 수 없겠죠. 우리 태화기 옛날은요 이렇게 박으로 썼습니다. 박 그냥 이렇게 박채로 쓰기도 했고 일부 공간에 구멍을 내서 그 박씨를 걷어내 가지고 다시 붙여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쓰셨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런 물소중이만 입고 물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옷이 몸에 쫙 달라붙으니까 옛날에는 얼마나 그 보수적이에요. 막 손가락질했대요. 바다에서 물질하고 밭에 가서도 일도 하고 그럼 좀 이제 쉬어야겠죠, 그렇죠? 하루가 너무 고되잖아요. 해녀의 삶이 조금 더 마음에 와 닿았을까요? 자전거로 제주도 한 바퀴를 돌았거든요. 근데 가면서 저 그러니까 그 배도 봤고 뭔가 해녀에 관련된 걸 많이 봐서 더 생생하게 느꼈어요. 해녀에 대한 중요성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상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되게 좋게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해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열심히 보고 듣고 하느라 시장해진 속을 달래줄 특별한 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녀 삼촌들이 먹던 바로 그 밥상입니다. 문어, 소라 그렇게 우리가 간 잡아왔습니다. 직접 가가지고. 옛날에는 소라가 없으니까 이제 시대에 조금 소라가 나와지니까 시대가 변하니까 돼지고기만 적을 해다네. 해고 또 이제 시대가 조금 났으니까 문어적도 해고 소라적도 해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합니다. 육지에서는 콩을 삶아서 그걸 갈아서 콩국을 먹잖아요. 제주식은 조금 다릅니다. 네, 생거, 생가루. 그거를 삼촌들이 직접 준비하실 건데 해녀 삼촌들이 만드는 콩국 궁금하시죠? 날 콩가루를 바로 개어 준비하고 무채도 싹싹싹 배추도 넣어서 콩가루를 슬슬 풀어주면 맛있는 콩국 완성! 콩국 먹고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십시오. 풋밥에 제주마당 삼세꼬치에 각종 해초무침, 뜨끈한 콩국까지. 제주 바다를 보며 먹는 해녀 밥상 어떠세요? 제주에서 나는 재료들로 만들어져서 굉장히 깊이 있고 그다음에 뜻밖의 맛이라 그래야 되나 생각하지고 그냥 보기에는 그냥 무난해 보이는데 굉장히 담백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일단 맛있고요. 제주스러운 그 맛이 참 특이하고 좋아요. 고소하지만 바다향이 나는 맛있는 음식이에요. 제주 해녀 삼촌들의 맛, 제주 바다의 맛, 제주 해녀 문화 오래오래 기억해주세요. 모래가에 둘러앉은 사람들, 바로 명상하는 시간입니다. 눈을 감고 마음을 비우고 지금 여기에 집중해봅니다. 이번 명상 프로그램은 이 장소와 어울리게 바다와 함께하는 명상 프로그램이었고요. 이 날씨에 맞는 바람과 파도 소리 이러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만나는 어떤 만남의 시간이었습니다. 천천히 발에 닿는 감각을 그대로 느껴봅니다. 제주 바다가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생각에 잠기기보다는 생각을 많이 덜어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주도 오면은 항상 좀 바쁘게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한 2박 3일, 3박 4일 와가지고 알차게 다 보고 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컸는데 이번 프로그램 하면서 좀 여유로운 제주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다음번에도 이런 프로그램 있으면 참여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프로그램은 이렇게 보고 스쳐 지나가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깊이 경험하고 또 느끼고 가는 프로그램이어서 제주를 더 깊이 알고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둘러보고 가던 제주 여행.
그리고 제대로 알지 못했던 제주 해녀 문화. 천천히 멈춰 깊게 들여다보니 제주가, 제주 해녀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다정하게 아름답게 제주를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김치의 나라 대한민국. 전국 팔도 각 지역의 특색 있는 재료들로 담근 수많은 김치들. 그 중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는 전남 김치. 그 맛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종가 전통의 맛을 지켜오고 있는 남파고택. 전남 김치 명가로도 소문난 곳인데요. 영산강을 중심으로 펼쳐진 평야화산, 가까운 바다 덕에 다양한 식재료를 구할 수 있어 어느 지역 김치보다 풍요로운 맛과 정취를 자랑합니다. 오늘 준비한 재료들은 거의가 이제 남도 지역에서 다 재배하고 가꾼 농산물인데 거의 여기는 이제 농사를 많이 짓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재료가 전부 다 좋은 재료를 골라서 쓸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있어요. 우리는 신안 천일염을 사용하죠. 소금 맛이 좋고 그걸로 간했을 때는 배추가 달보드라하게 그렇게 맛있게 잘 절여지더라고요. 전남의 재료로 담가야 제맛이 나는 전남김치. 전남김치에는 한 번 맛보면 헤어날 수 없는 강렬한 맛이 응축돼 있습니다. 남도김치는 뭐 젓갈이 들어가고 아무래도 양념을 좀 진하게 하는, 말하자면 전라도 말로 진덤진덤하게 하는 그런 음식이 남도김치예요. 전국 배추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해남. 김장철을 앞두고 해남이 그야말로 들썩이고 있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배추 수확이 한창입니다. 해풍이 불면은 온도 차이가 한 1도 정도 차이 난다 합니다. 바람이, 바닷바람이 맞은 거다고 안 맞은 거다고. 추우면 얼어서 뿌리가 많이 녹아본디. 요것은 그걸 버트는 이 종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남 배추가 늦게까지 출하를 하면서 맛이 좋으니까 그때부터 유명해졌던 것 같아요. 바닷바람과 함께 속이 여무는 해남의 겨울 배추는 최적의 김장용 배추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김장의 황금 향신료라 불리는 젓갈도 주로 전남에서 생산돼 전국으로 퍼집니다. 신안군이 품은 천혜의 갯벌은 통통한 젖새우를 길러내는데요. 막 잡아올려 신선한 젖새우에 신안의 천일염을 버무려 숙성시키면 육질이 단단하고 씹을수록 감칠맛이 뛰어난 새우젓이 탄생합니다. 신안 일대 이 전장포 새우젓이라 하면 유명난다네. 여기서 한 60%가 젖이 나와. 이 신안 이 한국 일대에서 여가 지방. 그러니까 여기 젓갈이 어디 안 간 데가 없어. 전작버젓이야 다 그것이. 순천과 그 주변의 신선한 채소들이 모두 모여드는 채소 공판장. 그곳에서 한복심 대표를 만났는데요. 순천에서 김치 브랜드를 운영 중인 한복심 대표는 여전히 모든 재료를 직접 보고 손수 고른답니다. 경매장으로 오면은 다양으로 있으니까 이렇게 내가 골라서 내가 좋은 제품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용을 해요. 원재료값의 상승으로 김치 제조를 포기한 브랜드들도 많지만 한복심 대표는 절대 가격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좋은 재료만을 고집합니다. 아무래도 내 지역구에 좋으니까 그냥 내가 아는 지역의 거 최대한 좋은 제품만 사용하고 있어요.
내 가족이 먹는 것과 똑같이 만들겠다는 철학을 갖고 재료와 정성, 손맛을 더한 김치들. 특히나 이곳의 알타리 김치는 알타리 특유의 아삭한 식감과 입안에 남는 감칠맛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으며 제13회 대한민국 김치품평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는데요. 수상 이후 더욱 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엄마들이 이렇게 막 자식들한테 이렇게 맛있게 해주는 게 손맛 있잖아요. 뭐 특별한 것도 없고 그냥 내가 해주던 자식들 먹이는 마음. 정겨운 엄마 김치, 고향의 맛을 오래도록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소비자들에게도 전해지리라 믿습니다. 계절 김치와 장류를 판매하는 강진의 한 식품 공장. 이곳의 대표 상품은 바로 묵은지인데요. 묵은지는 땅속 대신 세 개의 숙성동에 나눠 보관 중입니다. 냉장고동을 저희가 세 동으로 이렇게 소규모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는 자꾸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이 온도 차이가 나게 되면 숙성하고 발효하는 데에 그렇게 아주 균일한 맛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1년 정도 숙성을 하지만 몇 년을 더 숙성해도 아삭함을 잃지 않는다는 이곳의 묵은지. 들어가는 재료들이 매우 중요해요. 예를 들면 젓갈류도 저희가 표준화시켜서 염도를 표준화시켜서 여기에서 자체 제조해서 넣고요. 그다음에 청각이나 그 염생식물 같은 것도 발효를 시켜서 그 발효액으로 넣기 때문에 이런 아삭함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하나의 비법은 바로 배추. 공장 뒤편에서 배추를 직접 재배해 사용하는데요. 앞서 본 해남 배추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죠. 이 배추는 묵은지 전용 김치를 만들기 위한 배추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배추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호스를 묻어서 뿌리에 주로 물을 주어가지고 이 배추가 굉장히 단단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이 월동용 배추입니다. 국령의 대표는 최고의 묵은지 맛을 내기 위해 적합한 재료는 물론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 하라는 노하우를 총동원해 해외 수출까지 이뤄냈습니다. 저희 묵은지는 1차적으로 미국에 수출 진행되고 있고요. 올해는 이제 유럽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샘플을 내보내서 독일에서 특히 큰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 외국인들을 만나고 설명하고 할 때 짧은 영어로 라이프 코리안 김치, 2 years 이렇게만 말해도 2년씩 숙성시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매우 너무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묵은지가 굉장히 프리미엄한 고급 어떤 건강을 지키는 그 식품이다라는 인식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을 프리미엄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고요. 예로부터 다양한 재료를 손쉽게 구할 수 있어 맛의 고장으로 알려진 전남. 배추, 천일염, 젓갈, 고춧가루 등등 김장 재료 또한 풍부해 김치의 고장으로 이름났는데요. 흉내낼 수 없는 손맛. 김치의 고장이라는 자부심과 끊임없는 연구가 한데 버무려져 완성된 전남김치. 김치는 역시 전남김치입니다.
사람 도둑이 나타났어요. 희진이 마음 뺏어간 도둑은 아니고요. 지금 이 가을 이 시기에 밥도둑이 왔어요. 밥도둑. 지금 제가 빨리 가서 잡아야 되거든요. 야, 너 거기서. 어? 야, 너 거기서 딱 기다려. 에이. 이때 이 쾌감이 딱 터지는 나 터져 나오는 이 쾌감이. 와. 오늘은 맛있는 꽃게를 먹는다. 맛있는 꽃게를 먹는다. 꽃게를.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니, 제가 밖에서부터 봤는데 네. 사람들이 여기에 엄청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네, 저희가 손님들이 좀 많아요. 사장님 혹시 이 건물주? 아니, 건물주는 아니에요. 예비 건물주. 아니, 오늘 이렇게 많은 손님들처럼 저도 오늘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혹시 예약하셨나요? 예약? 돼 있을걸요? 희진이로? 잠시만요. 네. 빨리 빨리. 희진이로는 안 돼 있는데. 안 돼 있어요? 네. 저희가 예약을 안 하면 드실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 촬영 왔는데 먹을 수 없어요? 아 촬영하러 오셨어요? 네네. 잠시만요. 혹시 울트라. 아오 맞아 맞아. 아 네 예약 돼 있어요. 들어오세요. 가는? 네 들어오세요. 빨리 빨리. 아니 가게는 처음 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작년에 왔다 갔어요. 예. 예, 왔는데 너무 맛있어갖고 오늘 또 지인 소개를 모시고 왔잖아요. 아니 뭐 옛날도 이 가게가 먹을 수 없어요 지금. 예, 너무 맛있어요. 우리 진행이 또 야. 이 꽃게가 연평도에서 왔다더라고요. 연평도, 백령도에서 와서 이게 좀 신선하고 아시다시피 이게 알이 있잖아요. 탱글탱글한 게 쫀득쫀득하고 탱글탱글한 게 꽉꽉 찼어요. 그 입이 한 입 딱 먹으면 입에 꽉 차는 느낌. 와 진짜 너무 알록달록해요. 알록달록. 와 이렇게 빨리 먹고 싶은데. 아니 근데 저는 놀란 게 한 명당 2만 원이라는 그 합리적인 좀 가격에 원래 꽃게는 좀 비싸다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이게 가능해요? 저희 가게가 이렇게 최대한 저렴하고 좋은 걸 드리기 위해서 다른 걸 좀 줄여서 최대한 가격을 지금 저희 처음에 가게 오픈할 때부터 똑같이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요. 조금 줄였다면 뭐 밤 양을 줄이셨나요? 아니요. 저희 잉크 밤 양을 줄이진 않았고요. 저희는 지금 가족끼리 장사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그리고 이제 장갑이나 물티슈 이런 거 손님들한테 조금 아껴달라 부탁드리면서 그런 거 다 조금 조금 모아서 개장을 저렴하게 드리는 거예요. 아, 조금 아낄 수 있는데 아끼고 메인으로 승부를 보자. 아, 약간 축구로 따지면 손흥민, 이강민만 모아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자, 간장게장부터 먹어볼 텐데 와, 일단은 와, 알 보세요, 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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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안 비리다, 와. 와, 대박인데요? 아니, 제가 진짜 간장게장은 잘 안 먹어요. 딱 한 입 먹자마자 그 향이 바로 나거든요, 비리면. 와. 별로 진짜. 많이 짜지도 않죠? 전혀요. 이게 아마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 표정이 진짜라는 거를.
장소 치아관리하기 잘했어요. 와. 또 간장게장은 밥이랑 먹어야 되잖아요. 국물이죠. 딱 밥 위에 짜주는 거야. 와. 이때 이 쾌감이 딱 터져 나오는 이 쾌감이 있어. 이게 별로 안 짜서 밥이랑 같이 먹으면 아 싱거우면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꽉 찬 알에 배인 이 양념이 싹 버무러지면서 와 너 너 정가 몇 범이니? 아 정말 와 넌 똑같이 예뻐서 꽃게야. 이거 누가 포기해요? 녹진한 그 풍미가 와 근데 먹다 보면 날치알도 제 혀를 때려요. 와 황홀하다. 진짜로요. 다음으로 양념게장 한번 먹어볼게요. 혹시 매운 거 좋아하세요? 매운 거요? 와 환장합니다. 저희 양념게장 제가 또 맵부심이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맵긴 안 느껴질 것 같은데 와 와 바로 다시 한번 정가 만들어 봐요. 와 진짜 말씀대로 살짝 매콤해요. 그래서 자꾸 도둑질을 하게 만드는 간장게장도 그렇고 이 양념게장도 그렇고 전혀 1도 비린 맛이 안 나요. 이건 어떻게 한 거예요? 저희가 뭐 다 자세하게는 설명을 못 드리지만 저희 엄마 아빠가 정성을 들여서 만든 양념과 간장인데 간장 같은 경우에는 며칠 동안 끓이고 식히고를 반복해서 나온 간장이고요. 양념도 저희 한 달간 양념을 숙성해서 버무려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비린 맛이 날 수가 없어요. 구중 뭐였죠? 감독님? 구중 구중구포 구중구포 아세요? 다 나만 모르는 거 아니라니까요? 구중구포처럼 그 정성으로 탁 다려가지고 숙성을 해서 이렇게 마시는 거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와 사실 세트에 나오는 거라서 국물 맛은 기대를 별로 안 했거든요. 이게 메인인데요, 거의? 오늘 희진이가 제일 바쁜 날인 것 같아요. 와. 이 진하고 구수한 국물이 되어 있어서 이건 너무 맛있다. 바로 밥도 먹어야죠. 그리고 살짝 씻어서 딱 요즘 가을이 되면서 날씨가 조금 시원해지면서 좀 추워지기 시작했잖아요. 이 국물 텀블러에 담고 싶어. 걸어가면서 뭔가 꽃게탕 국물 다 먹고 싶어. 와 너무 시원하다. 얼큰해서 딱 먹고 마지막 마무리로 하기에 너무 깔끔합니다. 지층! 그것처럼 딱 쌓여있어요. 저 오늘 좀 유식해 보이지 않아요? 지층! 바로 단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이걸 제가 입을 벌려서 안에 살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보여드릴 수도 없고 입이 그냥 가득 차요. 한 입 움큼.
이제 우리 사장님이 가게를 물려받으실 텐데 앞으로 어떤 가게를 하고 싶으신지 손님들 볼게 한 말씀만 해주시죠. 저는 일단은 저희 부모님이 마인드가 저렴하고 질 좋은 그런 음식을 내드리는 게 저희 부모님 마인드라 그거 그대로 물려받아서 손님들한테 계속 최대한 가격이 유지될 수 있게끔 그리고 저희 예약은 필수니까 꼭 예약하고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딱 여기를 제가 먹고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맛있게, 푸짐하게, 저렴하게, 또 오게. 꽃게 드시러 많이 오시게. 걷고 요리조리 보고 두루두루 맛보며 고향을 소개합니다. 전지적 다윤시점 고향탐구 생활 사랑하기 좋은 계절 가을 충남 부여가 사랑의 성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하트 모양의 인생샷을 남길 수 있는 곳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부여로 지금 떠나봅니다. 부여로 떠나는 사랑여행 부여군 임천면에 위치한 성흥산을 찾았습니다. 사랑 찾아 하트를 찾아 여기 부여에 오면 하트를 볼 수 있다고 했는데 다윤 씨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네, 안녕하세요. 예. 사랑을 만나러 가는 길이 쉽지만 않은데 한번 가보실래요? 아 어렵구나. 아 역시 사랑은 어려운 거야. 가보시죠. 그러죠. 해발 268m 야트막한 산인 성흥산. 무성한 나무 터널 아래로 걷기 좋은 산책길이 나 있습니다. 점점 물 들고 있어요. 여기까지 올 것 같아요. 노란 빛깔로 점점 물들어가는 은행잎들이 가을의 정취를 더해줍니다. 우와! 아니 무슨 바위가 이렇게 우람해요? 엄청 큰데요? 엄청나죠? 이 바위가 하나로 된 거예요. 네, 조각조각 떨어졌지만 원래는 이거 하나가 큰 바위예요. 거대한 바위사대는 놀라운 게 또 있는데요. 가파른 돌계단이 끝도 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설마 계단을 다 올라가는 건 아니겠죠? 올라가야 되는데요. 사랑을 찾아가려면 올라가야 돼요. 진짜요? 예. 역시 사랑은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닌가 봅니다. 우와 가까이서 보니까 와, 바위가 더 크네요. 더 크죠. 거대한 바위산의 멋진 풍광을 눈에 담으며 오르다 보면 제법 높은 곳에 도착합니다. 아이고 사랑아. 내 사랑아. 고진감래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사랑이 올 것이야. 어? 저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짜잔! 드디어 만난 오늘의 주인공! 부여의 핫플레이스 사랑나무가 늠름한 모습으로 반겨줍니다. 와, 사랑이 이루어지는 사랑나무에 왔습니다. 보이죠? 저게 반쪽짜리 하트의 끝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가 또 되는 거죠. 구부러진 가지를 카메라에 담은 뒤 한쪽으로 반대로 돌려 합쳐주면 완벽한 하트 모양이 완성됩니다. 이 멋진 모습을 만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사랑나무를 찾고 있는데요. 가족끼리 또 연인끼리 특별한 순간을 기념합니다. 저희 백제 문화유적지 관람하고요. 사랑나무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올라와 봤습니다. 인터넷으로 봤을 때는 이거 거짓말 아니야 했는데 진짜 하트나무가 정말 하트처럼 생겨서 신기했어요. 탐구대장도 인생샷 남기기에 나섰습니다. 짜잔! 탐구대장의 하트 사진 정말 멋지지 않나요? 한 폭의 그림 속에 제가 있습니다. 작품이 나왔어요. 이렇게 멋진 작품이 완전한 하트 모양인데요. 그러니까요. 아, 반쪽 하트와 네, 반쪽 하트가 만나서 뒤 배경하고 정말 잘 어울리네요. 정말 멋진 사랑나무입니다.
노을이 질 때면 성흥산 사랑나무는 또 다른 장관을 연출하는데요. 원래는 오랜 세월 마을을 지켜온 당산나무였다고 합니다. 저도 대나무는 수령이 400여 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둘레가 무려 5.4m나 되고 크기는 또 14m나 돼요. 그 정도로 큰 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었어요. 성흥산 사랑나무에서 바라보는 풍광 또한 빼놓을 수 없는데요. 사방이 탁 트여 있어 맑은 날이면 논산이나 계룡시까지 한눈에 보인다고 합니다. 우와, 이 나무의 크기에 놀라고요. 예. 하트에 놀라고 거기다가 이 쫙 펼쳐지는 이 뷰에 놀라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가 또 남아 있습니다. 놀랄 게. 뭐예요? 기대하십시오. 사랑나무 바로 아래에 무언가 놀랄만하게 있다는데요. 자, 오른쪽을 한번 보실까요? 웬 보이시죠? 성이에요? 성. 이 성이 바로 백제시대에 축조된 성으로 정확하게 연도가 밝혀진 성이 바로 이 가림성입니다. 아, 진짜요? 네. 동성왕 때인 501년에 위사 좌평 백가가 쌓았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나오거든요. 가림성은 웅진 백제시대부터 줄곧 바닷길을 감시하는 군사적 요충지 역할을 해왔다고 합니다. 백제가 멸망한 후에는 백제 부흥운동의 거점으로 파란만장한 백제 역사를 생생하게 품은 곳입니다. 여기 와서 사랑도 찾고 역사도 공부하고, 아, 이거야말로 일석이조 아니에요? 네, 여기 와서 큰 사랑도 찾았으니 네. 이제 마을에 내려가서 작은 사랑도 한번 찾아볼까요? 아니, 작은 사랑도 있단 말이에요? 네, 있습니다. 저 그러면 얼른 찾으러 내려가 네, 볼게요. 그러죠. 감사합니다. 내려갑시다. 네. 이번에는 작은 사랑을 찾아 마을로 내려가 봅니다.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카페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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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오면 귀여운 하트가 많다던데. 우리 집에 오시면 달달한 하트가 있어요. 달달한 하트요? 너무 먹고 싶은데요? 달달한 하트의 정체, 바로 하트 모양 강정과 영양바입니다. 이곳에서는 강정을 맛볼 수도 있고 또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사 먹는 것보다 만들어 먹을 수 있으니까 그 재미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좋은 추억도 만들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또 한가득 가지고 가기도 한답니다. 하트 오란다를 만들어 볼까요? 고고! 네. 하트 강정 만들기 첫 번째, 먼저 물과 조청을 부어서 끓여줍니다. 와! 조청 맛도 남다른데요? 이 조청도 쌀로 만든 조청인데요. 네. 마을 기업에서 만든 겁니다. 어쩐지 사랑을 듬뿍 담아 만드셔서 그런지요. 맛이 기존에 먹었던 것보다 훨씬 그 맛깔스러운 단맛이 나요. 네, 모두 그렇게 말한답니다. 이어서 연잎가루와 유자가루, 시나몬을 넣어주는데요. 여기에 버터도 한 조각 넣어 보글보글 끓여줍니다. 저 주걱이요, 이거 해야 되는데? 아니요, 안 됩니다. 안 저어요? 네, 저으면 실처럼 엉켜서 모양이 나지 않습니다. 보글보글 잘 끓어오르면 동그란 밀가루 튀김을 넣고 주걱으로 잘 저어줍니다. 아, 고소한 냄새! 와, 기분 좋아지는 냄새인데요? 네. 달달해. 점점 달달한 냄새가 나고 있어요. 네, 우와! 아,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오란다를. 잘 섞인 재료들은 일단 큰 그릇에 덜어내고요. 하트 모양 틀에 꾹꾹 채워주면 완성입니다. 우와! 진짜 하트다! 하트! 하트 강정에 이어 이번엔 하트 영양바를 만들어봅니다. 우선 조청을 듬뿍 넣고 유자가루와 흑설탕, 소금까지 더해 보글보글 잘 끓여주는데요. 튀긴 곡물도 듬뿍 부어줍니다. 호두, 해바라기, 해바라기, 아몬드 다 집어넣어! 이제 모든 재료가 골고루 섞이도록 잘 저어줍니다. 감도 들어가서 노란색, 초록색, 오색 빛깔이, 우와. 만들면서 색만 봐도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데요?
그러니까 부여의 사랑을 듬뿍 담은 영양바죠. 하트 영양바 마지막 순서 하트 모양 틀에 잘 채워줍니다. 오, 모양이 엄청 예쁘게 나왔다. 짜잔, 하트 영양바 완성입니다.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데요. 일단 하트 강정부터 마셔볼까요? 엄청 바삭바삭한데요. 정말 많이 안 달고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그런 단맛이에요. 이어지는 하트 영양바는 또 어떤 맛일까요? 우와, 엄청 고소해요. 우렁다랑도 또 다른 매력이 있네요. 얘는 되게 건강하고 맛있는 단맛이면 얘는 씹으면 씹을수록 올라오는 견과류의 고소함이 같이 더해져서 오, 진짜 맛있는데요?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만들고 또 만들고 한 연구 결과인데요. 그래서 어디에 내놔도 자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정성을 담은 수제 식혜와 함께 즐기는 전통 디저트. 부여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랑 가득한 맛입니다. 맛있어. 사랑이 넘치는 맛이에요. 부여는 사랑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충남 부여로 떠나는 사랑여행.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아름다운 하트, 최고의 인생샷을 남깁니다. 그리고 달달하고 고소한 부여의 맛이 함께합니다. 이 가을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부여로 나들이 떠나보세요.